얼마 전에 개그맨 서세원의 전처 배우 서정희의 재혼 소식을 전해졌지만 최근에 서정희의 폭탄 발언도 큰게 놀라게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방송인 서정희가 6살 연하의 연인을 공개했다. 서정희는 8일 자신의 SNS에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제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축하해주셨다.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 속 연인과 서정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커플룩 차림으로 밝게 웃으며 춤을 추듯 장난을 치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남자친구라는 세간의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연인에 대해 제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 힘든 시간에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고 병원도 함께 다니며 더 가까워졌다이면서 또 함께 일도 하고 있고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정희는 아직 결혼은 아니다라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과 배려로 챙겨주고 있다. 예쁘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서정희는 13일 MBN 동치미와 29일 채널 4인용 식탁의 남자친구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서정희의 재혼 소식과 관련된 대중의 의견이 복잡한 이유는 다양한 요소와 배경이 교차하는 결과입니다. 서정희의 과거와 최근 행동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희가 유방암을 이겨냈고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재혼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건강을 우려하고 재혼의 필요성을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욕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정희 스스로가 행복하게 결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정희는 딸 서동주와 함께 지내며 서동주의 연인을 응원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족적인 지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녀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결혼과 재혼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우려는 서정희의 결정에 대한 의견일 뿐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녀 스스로의 의지와 가치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혼에 대한 의견은 각자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정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정희의 재혼 소식과 관련된 대중의 의견이 복잡한 이유는 다양한 요소와 배경이 교차하는 결과입니다. 서정희의 과거와 최근 행동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희가 유방암을 이겨냈고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재혼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건강을 우려하고 재혼의 필요성을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욕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정희 스스로가 행복하게 결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정희는 딸 서동주와 함께 지내며 서동주의 연인을 응원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족적인 지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녀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결혼과 재혼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우려는 서정희의 결정에 대한 의견일 뿐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녀 스스로의 의지와 가치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혼에 대한 의견은 각자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정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정희의 재혼 소식과 관련된 여러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서정희의 결정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정희와 그녀의 재혼 상대의 관계와 배경을 고려할 때 그들의 결정이 단순한 금전적 이해 관계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 생활과 공통 관심사, 서로를 지원하고 돌보는 모습은 긍정적인 연결고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의 우려와 의견을 이해하며 그것들도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은 서정희의 재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론과 토의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희와 그녀의 재혼 상대가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들의 결정을 응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희가 새로운 연인과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서정희 자신의 발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정희의 결정과 그녀의 과거를 고려할 때 이번 재혼에 대한 우려와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서정희의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서정희의 새로운 연인과의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알려줄 것이며 이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서정희가 연하의 건축가 A씨와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으며 서정희의 딸 서동주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며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서정희의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로 서정희의 유방암 투병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돌봤으며 인테리어 및 건축 업무에도 함께 참여하며 서정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 생활을 함께하며 건축 분야에서도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서정희의 재혼이 금전적인 이해, 관계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전 남편인 개그맨 서세원은 2022년 4월에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으며 서정희와의 결혼 생활에서 일남일녀를 두었지만 2015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정희와 서세원 사이의 결혼과 관련된 사건은 매우 논란이 많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여러 보도와 주장에 따르면 서정희와 서세원의 결혼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가 포함된 매우 어두운 사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됩니다. 서정희는 미성년자 때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결혼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32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인물들의 주장과 증언, 문서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국내에서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세원이 양원경에게 박현정이 더 성공하기 전에 붙잡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단어가 로맨틱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서정희를 점유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조사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자료와 주장은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법적으로도 다양한 절차와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진실과 책임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정희와 서세원 사이의 결혼과 관련된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주장과 증언, 사건의 발생 시기 등이 혼재하여 사건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정희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미성년자 시절에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결혼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붙잡혀 살아온 경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폭행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와 사회적 편견, 법적 지원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들이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서정희가 결혼을 유지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서정희와 서세원의 부부 생활은 세간에는 무난하게 보였으며 둘은 인꼬부부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된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제약과 환경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조사되고 논의되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과 책임에 대한 결론은 법적으로도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회적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와 증거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희와 서세원 사이의 결혼과 관련된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이혼 소송과 관련된 사건들도 이야기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서세원은 경제적으로 유능하게 나타났으며 알뜰한 살림과 고무를 활용한 인테리어 등의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자서전 등에서 언급되었고 그의 경제적 역량이 주변에서 언급된 사례도 있었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니거나 인터넷상에서 퍼져나간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세원과의 결혼 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결혼 생활 중 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해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서세원은 유죄 판결을 받고 이혼소송에서 서정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희의 이야기와 주장은 그녀의 자서전과 다른 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